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실 예정이십니까? 오늘은 이마트, 한올바이오파마와 신택, TLB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네 가지 종목 가운데 과연 또 어떤 종목을 주력하실지 더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더 한번 지켜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마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증가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는 연결 실적으로 잡힐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성장성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이마트 그동안 유통업체로서의 다변화를 위해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등 여러 가지 그 M&A를 통한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지분 증가를 통해서 이마트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향후 중장기적인 그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신택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그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을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 최근에 어떤 그 DDR4에서 DDR5로 트렌드가 변화가 되면서 이에 따른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최근에 어떤 DDR 시리즈가 2014년에 DDR3에서 DDR4로 변화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크게 퀀텀 점프했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그 7년 만에 그 DDR4에서 DDR5로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